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장녀들이 입기 좋은 아우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인스타에서 추천을 받았던 컨텐츠예요. 바로 제 대학 후배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입은 코트 사진을 보고 진짜 키장녀들이 입기 좋은 코트들, 아우터들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고 아, 그러면 또 쇼핑을 해야겠다. 쇼핑을 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옷들을 막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택배를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 배송 지연 걸려서 좀 배송이 많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딱 막바지거든요. 지금 코트나 아우터들 조금씩 조금씩 세일을 시작하고 있어서 진짜 잘 입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제가 기존 룩북에서 소개했던 옷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구매한 게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왔어요. 세 개만 도착을 해서 제가 꾸준히 잘 입고 다녔기 때문에 요세 개랑 플러스 하나 해서 한 4개 정도밖에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제가 지그재그랑 29cm라고 읽나요? 그거랑 뭐 W 컨셉이나 서울스토어 이런 데에서 옷을 좀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진짜 다른 뭐 상의, 하의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아우터만 쭉쭉쭉쭉 봤거든요? 근데 다안 온대. 다 3월달 배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올리고 그리고 3월달에 제가 오면은 봄 하울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3월에는 어떤 영상을 계획하고 있냐면 제가 여행을 가요.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를 가기 위해선 옷을 또 사야 되잖아요. 또한 가지 쇼핑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뭐 봄에 입을 아우터들이나 자켓이나 이런 거랑 상의, 산뜻한 상의들 이제 컬러감이 좀 바뀔 때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하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쭈루룩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세일할 때 미리 사두면 좋을 친구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이에요. 제가 요거를 한번 영상에서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제품들이 한 번씩 영상에서 잠깐이라도 이제 노출이 됐던 제품이에요.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잠시 빼볼게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게 처음에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좀 우아해 보이고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예뻐요. 진짜 예쁘고 이렇게 좀 특이한 쉐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게 단추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추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잠궈도 되게 좀 이렇게 잠그면 좀더 포멀한 느낌이 되고 좀 풀으면 좀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데 짠! 이렇게 단추를 다 채워봤어요. 자,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짠! 갈라지기 때문에 좀 뭔가 특이한? 평범하지 않은 스타일의 쉐입의 그런 옷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짠! 요렇게. 뒷부분은 그냥 무난합니다. 이런 골드 버튼, 요런 디테일들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게 좀 두껍다 보니까 요런데 단추 사이가 좀 헐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고요. 이거를 좀 차려입고 싶고 뭔가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입으면 되게 분위기도 나고 예쁘더라고요. 오늘도 입고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솔직히 아우터들 이런 거 많이 사도 많이 입고 나갈 일이 조금 없어요.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돌려 입었던 친구거든요. 아, 지그재그를 딱 들어갔는데 지그재그에서 이렇게 할인 쿠폰 준다고 해서 일단 할인 쿠폰 먼저 받을게요, 여러분. 쿠폰 받기 해야지. 다 배송 준비 중이네요. 너무 슬프죠? 이 제품은 H모드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지금 3월 첫째 주부터 입고 예정으로 뭐 단독 주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네요. 되게 리뷰도 많았고 인스타에서 제가 항상 보는 그 팔로우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걸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이러고서 아 이거 진짜 예쁜가 보다. 왜 남이 사면 또 예뻐 보이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예쁜 사람이 입었어. 더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져 있는 거를 주문을 했죠. 울 70%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아 맞아요. 이게 좀 품이 커요. 저한테도 엄청 크죠. 어깨도 이렇게 넓어 보이고 와 지금 제가 이쪽에 모니터를 놨거든요. 모니터로 보니까 꽝인데? 특히 이쪽 어깨가 너무 업광인데? 다시 들어가.
그리고 요런데 품도 엄청 커요. 제가 이렇게 쫙 달라붙여 볼게요. 이렇게 쪼일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이만치 품이 커서 66 사이즈까지 권장한다고 쓰여 있네요. 컬러는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었는데 저는 베이지를 선택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너를 하얀색을 입고 밑에 오늘 입은 것처럼 이렇게 차콜 슬랙스를 많이 입어줬고 아니면 아이보리 면바지 이런 거를 많이 코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디를 한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오늘 입고 나갔다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머리나 이런 것도 많이 꾸미지 않아도 뭔가 데일리하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쉐입이라서 좀 눈길이 많이 가는 약간 그런 옷인데요. 요거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예뻐요. 예쁜데 단점이 뭐냐면 두꺼워. 두꺼운데 울이 90%가 들어갔는데 되게 빳빳한 느낌이에요. 딱 봐도 보이시죠? 이런 데가 각져서 말랑말랑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단추도 진짜 이 단추 제가 빼볼게요. 해서 이렇게 단추가 빠져있죠. 일단 여기 이것도 유연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닿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좀 두꺼워서. 그리고 여기 넥 부분이 스퀘어 넥이에요. 이렇게 각져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로 된 이너를 입기에도 조금 거슬리고 그렇다고 목이 올라오는 걸 입으면 저는 얼굴이 빵빵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얼굴이 너무 빵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추울 땐 그렇게 입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시를 입어줬거든요. 이런 나시를.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요. 아니면은 좀 같이 스퀘어넥이나 아니면 브이넥의 이너를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두꺼우다 보니까 이 형태가 좀 잡히는 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뭔가 빳빳한 느낌이에요, 다. 그게 좀 단점? 원래 어느 정도는 아우터는 좀 힘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말랑하면 안 예쁘고 근데 얘는 힘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할 만큼 좀 예쁘다. 근데 제가 요거를 많이 못 입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이너를 뭐 입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입었는데 제가 열고 입는 건 오늘 처음 이렇게 입었는데 열고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안에 저처럼 가볍게 입고 겉에 이렇게 아우터로 입으면 봄까지 싹 활용할 수 있는 아우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기장이 짧은 아우터들을 좀 좋아하고 길 거면 확실히 길어야 하거든요. 근데 길이감도 적당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참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입고 다녔던 1번 아우터입니다. 짜라란. 아 여러분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얘기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 한번 들고 나왔더니 문의도 진짜 많았고 코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짠! 요렇게 어머 요런 헤링본 자켓이에요. 짜잔! 전체 샷을 보여드리자면 짠! 헤링본 울 자켓입니다. 이게 진짜 활용하기 좋고 진짜 많이 입고 완전 휘뚜루 맨날 지겹도록 입었던 친구거든요. 왜 제가 이거를 지겹도록 입었느냐면 코디하기가 일단 너무 쉬워요. 청바지, 슬랙스, 뭐 스커트 뭐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넥 있는 부분이랑 이 소재의 유연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 쉐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니트를 입고 입던 그냥 티를 입던 뭘 입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자주 입어서 이거 입은 사진 진짜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브이로그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는 바지를 뭐 입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기본 데님 차콜 그레이 데님 팬츠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고 신발도 그냥 맨날 털신 신거든요, 저. 그 폴로 털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겨울 내내 신었어. 그것만 신었어요, 제가. 그게 있어서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신으면서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거를. 거의 이것만 입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요. 프로메드 투토의 헤링본 자켓. 울 70% 똑같이 울 70% 들어갔고요. 무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친구예요.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기본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켓도 마찬가지 이 자켓도 마찬가지고 살짝은 따가운 감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심하지 않아서 입는데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추 달려있고 이렇게 깔끔한 단추들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까자예요. 까자. 까자 주머니. 이 뒷부분은 이렇게 살짝 트여 있습니다. 안에 뭐 누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도 똑같거든요. 이 두 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진짜 입기 진짜 좋아요. 안에 하얀색이건 뭐 약간 컬러감이 있는 거건 뭐 검은색이건 다 예뻐요. 다 예뻐.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입었던 데일리 자켓을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요. 보풀이 생겨요. 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보풀 장난 아님. 보이세요? 이렇게 끝부분에 손 끝부분 이런데 보풀이 장난 없어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에 보풀이 진짜 여기 다 보풀 났어요. 그리고 가방 매는 부분들 가방 매는 부분들에도 이렇게 끝부분에도 이렇게 보풀이 이게 다 보풀이에요 여러분. 요거 짠 제가 건져 올린 보풀 이렇게 보풀들이 좀 난다가 단점인데요. 여기서 장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보풀이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요 끝부분은 좀 티가 나니까 이렇게 톡톡 뜯어내주면 잘 뜯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톡톡 뜯어내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보풀이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자주 입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입었는지 코디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추운 날은 거의 패딩 입고 나가서 제가 요 애플스토어에서 찍은 것도 진짜 가볍고 작은 체인 가방 이렇게 하나 걸쳐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그걸 완전 세트로 맨날 들었어요. 이 가방이 파인드 카푸어 가방인데 여기 딱 이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이 제가 지금 착장 올리는 거에 진짜 잘 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코트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맸고 진짜 예뻐요 매면.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거 파인드 카푸어에서 산 미니 핑고백 이런 거라서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예쁘고 이렇게 가운데를 짱군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요 핸들로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모은 상태로 메고 다녀도 되고 이 가방 진짜 활용 잘했거든요. 근데 이 옷이랑 진짜 잘 어울려서 이렇게 많이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건데 코디는 비슷해요. 애플스토어 앞에서 찍은 거는 아이보리 컬러의 면 팬츠랑 그다음에 안에 러브이즈트루에서 산 니트거든요. 검은색. 그거 입고 이 자켓을 걸쳤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때는 핑크 색깔 비니로 포인트를 딱 주고 머플러 해주고요. 그리고 안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를 입었는데 아마 머플러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는 조금 컬러감이 진한 네,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하나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활용하기 너무 좋아서 이거는 솔직히 봄에도 깔끔하게 입기 좋고 가을도 괜찮고 겨울도 껴입으면 괜찮고 그래서 너무 추천, 너무 추천. 완전 추천. 그다음 세 번째 제품은 진짜 제가 나 돈 잘 썼다. 예진아 돈 좀 잘 썼다. 진짜 사고 후회가 없었고 얘는 단점이 없는 제품인데요. 너무 예뻐요. 코트를 하나 장만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코트가 메이썸인가? 거기가 약간 아우터들을 좀 예쁘고 좀 특이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잘 찾으면 질이 괜찮은 친구도 있고 해서 메이썸에서 제가 작년에 코트를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렇게 사고 또 코트를 또 안 사다가 올해에는 코트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코트에 흥미를 좀 잃어가지고 코트 안 입고 나는 자켓을 입어야지 이러고서 코트를 안 샀거든요. 근데 뒤늦게 둘러보다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인가? 할인했는데 제가 사고 나서 할인이 끝났거든요. 지금 근데 다시 할인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고 제가 한번 겟레디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짠! 이 알파카 코트입니다. 진짜 길죠? 저한테 지금 발목 가까이 오거든요. 이건 제가 착장 컷 보여드릴 건데 진짜 엄청 길어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약간 톤 다운된 뮤트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 제품이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좀 뻣뻣한 느낌이 아니라 알파카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뒤쪽도 이렇게 쉐입이 잘 잡혀 있고 트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단추 디테일, 심플한 단추 디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냥 일반
일반 카라 느낌으로 이렇게 샹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찢어지고 여기 한번 더 뾰족 나온 이런 느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한번 더 좀 여밀 수 있는 단추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옆으로 이렇게 트여 있어요. 이렇게 이 절개선 있는 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 보면 되게 정장 브랜드 사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디테일, 내부 디테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힘들어요. 아, 유일한 단점, 조금 무겁다. 크거든요. 너무 커서 무거운 거지 입었을 때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가 걸어다니지 못하겠다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진짜 이거 입고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아우, 더워.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더 세! 지금 세일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사러 가야 돼. 이거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더라고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 오트밀이랑 브라운이 있는데 이 브라운 컬러가 좀 흔하지 않고 그 붉은기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노란기도 좀 빠진 그런 친구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키가 158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저는 운동화나 신발이 다 굽이 낮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제 착장 컷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알파카 함유된 원단을 사용을 했고 요거는 어깨 패드가 좀 더 많이 좀 단단하게 넓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거는 어깨 패드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요거는 어깨 패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이 원단 느낌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입고 다녔고 이 코트에도 이 파인드 카푸어 백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녔는데 솔직히 이런 체인백이나 크로스 백들이 이 옷들의 보풀을 좀 일으키더라고요. 보풀이 잘 나는 옷들은 이런 체인백을 매면 보풀이 잘 나는데 요거는 보풀 이런 거 하나 없이 진짜 잘 메고 다녔고 잘 메고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이 코트를 입은 걸 볼게요. 제가 이 코트를 진짜 늦게 샀어요, 여러분. 거의 12월 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도 되나?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샀어야 돼. 그래서 친구들이랑 명절 때 가서도 입었는데 진짜 친구들도 진짜 예쁘다고 했고요. 이때는 슬랙스에 안에 소라색 가디건을 입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코디가 진짜 쉬웠던 게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가방을 매도 예쁘고요. 그다음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제가 똑같이 이 가방을 맸지만 안에는 소라색 맨투맨을 입고 하얀색 면바지에 폴로 털신을 신었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더 캐주얼하게도 입었는데요. 제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안에 후드 그리고 아이보리 조거 팬츠까지 신으면서 엄청 완전 코디의 끝과 끝을 다 달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코트가 진짜 활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사진 보면 다 이거 입은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은 날 사진을 또 나중에 많이 안 찍게 되더라고요. 다 옷이 똑같아. 맨날 이거밖에 안 입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다 구매한 거 중에 후회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더 후회를 안 해. 지금 세일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바로 편집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일을 할 것 같긴 한데 45만 9천 원짜리 제품이고요. 지금 세일해서 27만 5,400원이거든요. 27만 원 정도니까 약간 이런 거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퍼빗에서 구매한 이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제품인데요. 이런 골드 버튼 디테일들이 있고요. 재단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입어야 한다는 점. 근데 이게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일단 한번 전체 컷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짜란! 이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요. 청바지에 부츠 해가지고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스커트랑 입기에도 진짜 예쁘고요. 이게 제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런 트위드 자켓들을 사면은 이 안에 반짝반짝한 실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좀 안 예뻐요. 촌스러. 그래서 진짜 트위드 자켓은 조금 잘 골라야 돼요. 특히 이런 밝은 컬러는. 근데 이거는 그냥 매트한 느낌이에요. 무광 매트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냥 하얀색 실로만 짜여진 친구예요. 일단 입었을 때 착용감 좋고요. 뭐 딱히 관리해야 할 그런 게 없어서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거 상세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진짜 귀여운 무드의 느낌. 약간 미니 스커트 아니면 플레어 스커트 아니면은 저기
뭐야 테니스 스커트 이런 느낌이랑도 잘 어울리고 베레모 같은 거 써도 예쁠 것 같고 이런 트위드 자켓 하나 있으면 좀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공주풍 느낌 나는 거 싫다. 나 트위드는 입고 싶은데 너무 공주공주한 건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입기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옷들은 끝이 났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 적었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오는 거에 비해 좀 양이 적었다. 저도 알아요. 원래는 일반 룩북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무력이 없다가 갑자기 무력이 폭발했어요. 한 번에 제가 지른 게 있거든요. 비싼 걸 하나 질러가지고 오늘 질렀어요 오늘. 근데 제가 진짜 무력이 없다가 질러가지고 그 전에 무력이 없어서 옷을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 안 사. 왜냐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옷이 없고 약간 나중에 키장녀들이 입기 좋은 코트들 좀 질 좋고 가격 괜찮은 뭔가 하나 사면 좀 오래 입을 것 같은 친구들을 좀 골라가지고 와볼까 봐요. 제가 내년 겨울에 물론 올리겠지만 그러면 미리미리 좀 사서 모아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